우와, 가만 있어봐. 아직 사과 딸 때 안 됐다 그러셨어요? 아니, 이 사과는 네. 아오리 사과보다가 먼저 나오는 사과예요. 단단한데 아주. 넣는데도 그러네. 이야, 넣는데도. 이 속살바 너무 맛있겠다. 오늘 일 많이 해야 되니까 이거 먹고 힘낼게요, 아버님. 와, 이거 과연 사과의 맛은? 근데도 뭘만 하니? 아우, 행복해. 아까 오는데 마을에서 사과 향이 확 나는 거야. 얼마 먹고 싶었는데. 아버님, 뭐 잠깐, 이리 잠깐 들어가겠다. 아이고. 또 비가 오네. 어, 호랑이 장가가는 날 아니에요, 이거? 맞아, 맞아. 무더위를 잠시 식혀줄 반가운 소나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시원한 소나기가 지나가니 세상이 맑아졌는데요. 아버님, 네. 어디 가세요? 배추 씨사러 가요. 아, 장에 가셔야 돼요, 시내? 네. 오, 그럼 같이 갈까요? 그래요, 그럼 같이 가. 네, 네, 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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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유, 아유, 아유. 괜찮으셨어요? 아우, 허리가 아파서 운전하기가 힘들어. 그럼 제가 할까요? 할 수 있어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네. 왜냐하면 허리 안 좋은 분들이 운전 잘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 그래 한번 믿어볼까? 네, 믿어보세요, 믿어보세요. 이야. 허리가 아픈 탓에 운전하기 힘든 아버님을 대신해 제가 운전을 해서 시내로 나갔습니다. 아버, 여기 주유소인데? 배추 씨도 팔아요. 아, 막 많아요. 완두 씨도 네. 있고 대파부터 네. 들깨, 당근. 네. 여기 지금 뭐 사야 돼요? 이거 배추 씨. 배추 씨? 네. 이거 뭐야? 겨울 김장? 가을 김장. 가을 김장? 네. 아, 요 하나 있으면 돼요? 네, 하나만 하면 돼. 식구. 하나? 네. 이래도 이게 한 200포기 이상 나와요. 이거 하나에 200포기요? 네. 근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사 그래도 집 온 사람이 해야 되지. 그래요? 네, 이거 네, 사가면 되겠다. 네. 장훈 씨, 배추 파종 좀 합시다. 이게 뭐예요, 얘? 이게 상토 흙. 아, 이게 모종 만드는 네, 건데? 모종 만드는 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버님? 손가락으로 요래 찔러. 아, 손가락 찔러서? 눌러서. 씨를 여기다 하나씩 넣으면 돼. 아이고, 조그매! 딱 한 개씩만 넣어요. 하나를? 예. 왜 두 알 넣으면 안 돼요? 안 돼. 두 알 넣으면 두 개가 올라와가지고 한 개는 또 뽑아내버려야 돼. 가만 있어, 어머니. 손가락이 휘었어. 응? 예? 예, 왜요? 관절염. 관절염? 예. 일 많이 하셔가지고 아우 어떡해. 아우 어떡해. 작은 씨앗을 하나씩 넣어주는 게 포인트랍니다. 씨앗 위를 흙으로 덮어주니 배추 파종 완료했습니다. 이때 찾아온 반가운 점심시간. 부부가 바쁘게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창호 씨가 또 와서 고생하셨으니까 콩국수에서 드리려고. 여름에는 이게 최고지 뭐. 콩국물에 얼음까지 가득 넣어주면 준비 끝. 사과를 송송 썰어서 고명으로 올려준 다음 시원한 콩국물을 부으면 완성입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콩국수. 보기만 해도 시원함이 몰려오는데요. 과연 콩국수의 맛은? 일단은 국물부터. 더위야, 물러가라, 물러가! 이야, 저는 먹자마자 누가 에어컨을 켠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시원했는데요. 아우, 얼음까지 씹히고.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국수를 먹어볼 차례. 어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와 같이 먹어봤는데요. 너무 맛있어서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맛있어요? 우와! 아, 김장김치. 김장김치? 어머니, 많이 넣어서
목이 좀 맺힐 때쯤은 콩국물로. 콩국물 너 한 방울도 남기지 않겠다. 다들 한 마음 한 뜻으로 콩국수를 다 비워냈습니다.